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쓴 지가 한 날씨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자리, 뭐 이거 사실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저의 앞으로의 이제 초인류 정상국가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십 번의 서류 탈락과 기약 없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도 희망의 끈을 어렵게 잡으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6 정부의 노력은 낙하산 1급 청와대 비서관 세우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 이전에 살피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이전에 소통하지 못했던 그런 협력자들, 수많은 동행자들,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습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를 꿈꾸는 회복을 향한 정상, 그리고 최고를 향한 정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하루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확실하게 불사를 것입니다. 야당 대 국정 경험을 갖춘 유일한 인물인 저 황교안,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과 진정성으로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황교안 대표의 초인류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황교안 대표님께도 축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 저희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출구를 향한 전진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록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출구를 돌파해내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셨던 황교안 대표의 방향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 저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시 이기게 되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멈추는 그런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검사로 지내시면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지내시면서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희 선배 당대표로서 가지셨던 모든 경험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내는 일에 투입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